자, 그동안 803 견사에 있을 때 저 배관 진도들이 배관 진도캐와 무조건 싸움만 한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주가 싸움을 붙일 때는 유별나게 잘합니다. 동이, 동이, 이리 와. 지금 보시면 동이와 동이와 딸랑이는 암캐입니다. 암캐인데 803에 있을 때는 딸랑이도 엄청 싸웠습니다. 견만 만나면 싸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쪽으로 지금 옮겨서 개들 싸움을, 제 개들은 제가 기질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싸움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개들이 사회성이 좋습니다. 같은 암수가 암놈들이 사회성이 좋습니다. 딸랑이는 찬이와 세미의 딸이고, 동이는 우리 카페 회원인 돌풍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신 진도상 개입니다. 물론 동이도 그 영동에 있을 때는 그 다른 풍산개를 틀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제를 시키면은 쌈박질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배관 개들입니다. 그래서 배관 개들이 진도들이나 풍산들이 워낙 성품이 강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견을 어떻게 싸움을 시키다가도 안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동이, 동이 이리 와, 동이 이리 와, 동이 이리 와, 들어와 동이, 동이 들어. 야, 딸랑이 이리 와, 동이, 동이 이리 와. 이제 개들을 브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개들 일반 애견인들이 만지실 때도 좋은 개를 찾아다니시는 건 맞는데, 좋은 개를 찾더라도 잘 키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브리딩을 해드리는 것은 50%고 나머지는 견주분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개들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버릇은 이렇게 좀 자제를 시키고 제지를 하지만은, 제가 제지한다고 해서 저는 개들을 절대 발로도 차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후유증 이런 거를 어릴 때 잘못된 혼나는 버릇을 잘못 만져버리면은 개들이 굉장히 트라우마 자체가 평생을 갑니다, 개들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강한 제지를 할 때는, 아주 심한 거는 사실은 저는 뭐 신문지를 얇게 말아서 콧등을 이렇게 탁 하면서 한다는 것 정도지 뭐 발이나 매를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제 겁을, 상하를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에 제 겁을 굉장히 냅니다. 간혹 손만 들어도 눈을 지켜지고 깎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체벌을 개들에게는 하진 않습니다. 동이 이리 와. 보시면은 딸랑이는 잘 보시면 표가 날 겁니다.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 딸랑이는 황구 200입니다. 저 윗대에 제구 찬이도 있고 그 위에 백구 황구도 있지만은, 지금 왜 제가 동이를 그 돌풍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계속 느끼냐면은, 동이는 제가 진도산에서 참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개입니다. 이게 그 황구의 색소가 너무나 좋고 영리함,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암상의 어떤 흐름, 얼굴의 두상의 흐름, 이런 것은 진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개다. 저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이가 틀을 약간 세웁니다. 지금 이제 긴장 상태에 둘이서 돌입하는 겁니다. 이게 딸랑이랑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인이 제지를 해야 됩니다. 동이 안 돼. 동이 그만해. 그만해. 동이 저리 가. 그만해. 하지마. 제지를 확실히 하면은 개들은 동이가 얼마냐면 갑니다. 딸랑이 가지마. 기다려. 지금 저는 뭐 줄도 안 잡고 개들을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견주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